자, 작전은 완벽하게, 수사는 젠틀하게. 고품격 유일무이 범죄 오락 영화가 찾아옵니다. 나 지금 젠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영화 젠틀맨의 주지훈, 최성은 씨, 어서 오세요. 야호! 왔어, 드디어 왔어.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어느 분부터 인사할까요? 예.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커트쇼 한 8년? 아, 이게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너무 반갑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젠틀맨으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최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성은 씨는 오늘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요. 커트쇼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저 이렇게 방청객분들이 계신 라디오가 처음이라 너무 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 네. 약간 개척교회 느낌도 좀 나죠. 네. 예. 그렇네요. 우리 모두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느낌 있네요. 예. 자, 최성은 씨가 드라마 괴물 그리고 안나라 수마나라로 아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예예. 예. 영화제 신인상을 싹쓸이한 괴물 신인이에요. 예. 어떤 영화제 상을 받으셨죠? 춘사 영화제 신인 여우상을 받으셨고요. 와우. 부일 영화상 신인 여자 연기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시고요. 예, 계속. 그렇죠? 예. 주연상도 받으시고. 네네네. 예. 자, 두 분이 뭉친 영화 바로 젠틀맨입니다. 홍보하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홍보팀이십니까? 대놓고. 아, 네. 예, 홍보팀이에요. 예, 예. 아, 저희는 어떤 거대한 악의 축을 뿌리뽑기 위해서 제가 흥신소 사장이에요. 흥신소 사장 지연수 역이 돼서 어떤 실종된 의뢰인을 찾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제가 검사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검사 역할을 맡아서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검사와 공조 수사를 해서 나쁜 놈을 잡아가는 아주 통쾌한 오락 영화입니다. 어, 재밌겠다. 네. 오, 액션 엄청 그러니까 나오겠다. 갑자기 검사가 된 거죠? 원래 검사는 아닌 거죠? 네, 아닌데 갑자기. 갑자기. 네. 흥신소 사장이시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흥신소 사장. 야. 하다 갑자기 검사 된 거야. 유쾌한 오락 그 범죄 스릴러는 아예 안 들어간 거죠? 통쾌한 거죠, 그냥? 네, 아주 통쾌합니다. 아, 주준 씨 액션이 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와. 많이 나오죠? 아니, 저희는 막 이런 액션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머리싸움 같은 액션인데 근데 그게 좀 뭐랄까 어렵지 않고 예, 겨울에 추운데 영화관에 오셔서 그냥 따뜻하게 그냥 재밌게 아주 흐뭇하게 보실 수 있게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와. 아니, 개봉은 언제예요? 12월 28일입니다. 아이고, 다음 주 수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이네. 다음 주 수요일. 네. 15세 관람갑니다. 기가 막히게 다음 주 수요일에 스케줄이 없어요. 아. 보겠습니다. 예. 개봉하는 날? 다 그렇죠. 다 딱 공교롭게 그때만 다 예 없는 걸로. 감사합니다. 개봉하는 날 다 봐. 조조로 봐, 조조로. 예. 최성은 씨는 어떤 역할이지? 아, 저는 이제 선배님 맡으신 지연수와 같이 공조하는 검사 김화진을 맡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화진 역할을. 찐검. 예. 진짜 검사. 진짜 검사고. 네. 검사 역할 하신 분이고. 검사 역할은 처음 해보세요? 네, 그렇죠. 검사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지훈 선배님이랑 이제 박성웅 선배 오늘 자리에 못 오셨지만 성웅. 네, 성웅 선배님과 같이 이제 계속 잡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되게 걱정이 많이 되긴 했죠. 네. 근데 잘 됐죠? 네, 아마 재밌게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검사라든지 의사 역할 이런 거 하면 사실 용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예. 언어요? 예. 공부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았대요. 아니 뭐 그거 요즘은 좀 쉽게 하나 봐요, 다들. 예, 예. 예전에는 막 이런 거 하면은 네, 예, 저희가 지금 통쾌한 범죄오락 영화. 예, 예, 주지훈 씨가 들어오시자마자 허경환 씨를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예, 예, 예. 이진섭 씨. 갱환이 형님, 일이 평범해 보이는 거 처음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걱정해줬다고? 예. 예,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고 계시네요. 예. 잘생긴 사람 옆에 잘생긴 사람이지만 차라리 이럴 때는 머리 큰 사람이 더 돋보입니다. 와, 근데 대박인 게 허경환 형님 기죽지 마세요. 주지훈 형님보다 키 작다고 기죽지 마세요. 앉아있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일어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다 갈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어가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악의 축 빌런 역할 우리 박성웅 씨가 맡았네요, 그죠? 권도훈 역할. 박성웅 씨 오늘 시간에 좀 같이 와주시면 좋았을 텐데. 네. 성웅이랑 또 저랑 친구인데. 그렇죠. 예,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보고 싶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예.
서로 전화는 안 합니다, 친구들. 그러면은 예, 깊은 친구는 아니지. 박성훈 씨를 잡기 위해서 이제 아까 공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밌겠다. 네. 박성훈 씨는 처음에 이 역할을 거절했다가 주지훈 씨가 설득을 해서 출연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막 설득까지는 안 했고요. 그 정도까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본을 봤는데 저는 그 역할 이름이 권도훈인데 그냥 박성웅으로 보일 정도로 그냥 딱 이거는 성웅형이 하면 최고겠다 했는데 성웅형한테 대본이 전달 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하셨는데 근데 또 같은 배우니까 전화해서 막 하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성웅이 형이랑 박성웅 형이랑 김남길 형이랑 저랑 셋이 단톡방이 있어요. 워낙에 친하시구나. 네, 그래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성웅이 형이 갑자기 미안했는지 갑자기 야, 그 지훈아 뭐 그 네가 너 출연하는 건데 내가 거절했다 해서 아, 형 괜찮아요 이랬더니 야, 어떻게 된 건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 형한테 딱인 것 같다. 뭐 어찌어찌 얘기해서 형이 마음을 이제 돌려주셨죠. 감사하게. 생각보다 근데 빨리 돌리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고민 많이 안 하셨어요. 생각하기 이렇게 거절했으면 보통은 잘 안 뒤집어지는데. 두 시간도 차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누군가 한번 잡아주기를 약간 바랬던. 네. 그런 거지, 맞아. 그렇지. 네. 거절하고 주지훈 씨가 나온다는 거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주은이가 나올 정도면 잠깐만 있어. 뭐 이러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보기도 하세요, 세 분이? 김남길 씨랑 이렇게? 지금은 남길이 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적이라는 작품을 찍고 있고 저도 지배족이라는 작품 찍고 있고 그래서 바빠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요. 지금 다들 작품하고 있어서 근데 계속 연락하고 서로. 네. 그렇죠. 우리 성훈 씨랑은 처음 한번 같이 작업해 보신 겁니까? 네, 성훈이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전에 뭐 그 시동할 때도 제가 동석이 형이랑도 친하고 옛날에 수동대 빨간나라도 그때 뭐 저희 누구야 창욱이랑도 워낙에 친하고 이래가지고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듣고 있었어요. 같이 작업해 보신 거 어떠십니까, 우리 성훈 씨? 성훈 씨, 지훈 씨랑. 예예. 아 저요. 예예예. 아 선배님. 예예예. 아 저는 진짜 사실 선배님이 생긴 게 어떻게 외모가? 외모가. 생기가. 생긴 게. 아 생. 외모가. 아 죄송해요.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되게 약간 차갑고. 되게 뭔가 이렇게 그럴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정말 친절하게 부드럽게 잘 해주셔가지고 따뜻한 분이시구나. 네, 그리고 성웅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편하게 또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진짜.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박성웅 형님보다 주지훈 씨가 또 평소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간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냐면은 차가운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네. 편하게 해줘가지고 차라리 박성웅 씨가 더 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편하다기보다는 네. 성웅 선배님은 조금 더 저랑 제가 사람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할 때 어떤 더 편하게 느껴지니까 본능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성웅 선배님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이제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예. 네, 조금 예, 그런 어떤 성향상 성향 안 맞는다는 얘기를 돌러.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지훈 씨 뭐 어때요? 예,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고맙고요. 성향은 제가 더욱 더 맞춰보도록 더욱 더 말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주지훈 씨가 박성웅 씨 사복 패션을 바꿔준 걸로 좀 유명한다고 그러는데 주지훈 씨. 원래 이렇게 안 입고 다니는 친구. 저 친구 원래 저렇게 안 입는 친구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태권브이 날인데 지금. 선배님이 보신 게 저 이후일 거예요. 저렇게 지금은 안 입는데. 예예. 예. 형이 저 때가 이제 신세계로 처음 빛을 보고 뭐랄까 본인을 좀 더 내세우고 싶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진짜 예. 하얀 바지 진짜 태권브이 다리 같다. 태권브이 다리고. 예. 근데 물론 저런 스타일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런 스타일은 또 리스펙하는데. 이제 성웅이 형한테 베스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니요, 저거는 나는 솔직히 너무 궁금한 게 어디가 포인트인지가 되게 벨트인지 별인지 모자인지 그러니까 선글라스인지 이거는, 예. 팔찌인지 시계인지 예, 뭐 많은 아이템이 와, 근데 어떤 네네. 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같이 뭐 저희 이제 뭐 식사 자리 하다가 그날도 저 똑같은 스냅백을 쓰고 오셨어요. 스냅백에 예. 선글라스에 예. 예, 지금 딱 달라붙는 검은 그 예, 예. 티셔츠의 별이 좌측 예. 가슴에 있고요. 안 보시는 지금 분들을 위해서 하얀 바지를 백바지를 입으셨고. 그리고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비율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리가 되게 길어요. 예, 팔도 엄청 길고 그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저 스타일도 참 멋있는 스타일이지만 형은 그냥 검은 바지에 그냥 티 하나 딱 입으면 네. 멋있지. 이태리 남자 같은 체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저 스냅백을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제발. 왜냐하면 또 집에 가면 또 쓰고 싶어. 맞아요. 또 쓸까봐. 예, 예. 아, 못 태워지. 박성훈 씨는 못 태웠을 거예요.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몰래 몰래 쓰면서 할 것 같아요. 네. 유현진 씨 문자입니다. 네. 네. 이번에 강아지 연기가 어마무시했다던데 궁금해요라고. 강아지 연기요? 네. 강아지가 뭐예요? 아, 저희 영화에 강아지가 나와요. 네. 아주 중요하게 저 강아지가 나오는데. 아 귀엽다. 저 강아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줘요. 요소 요소에서. 근데 천재견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 덕. 실제로? 네, 실제로. 오. 그래서 저 친구 덕분에. 촬영이 일찍 끝났어요. 뭐 사람은 엔진을 내는데 강아지는 네. 엔진을 안 내는 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내면 여기서 강아지가 선행을 하고 제가 뒤따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천천히 가죠, 중간 빠르게로 가죠, 빠르게 가죠, 다 알아들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대박이다. 아니 설마. 진짜로요. 야 대박이다. 메이킹 필름이 있어요. 어머머. 아주 훌륭해서 와. 저 친구 덕분에 빠른 귀가 빠른 퇴근을 할 수 있어요. 와 개천재네요. 네. 천재계라고 좀. 아 천재계네요. 천재계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천재견이죠. 천재견. 천재견. 개천재가 예. 뭐냐. 아니 그 주지훈 씨가 보니까 차량 전복씬 찍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아 저희가 차량 전복씬이 좀 중요한 씬이어서 차량을 이제 어떤 특수 장비를 만들어서 실제 차량을 공중에 매달고 실제로 이렇게 굴렸어요. 오.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은 한 세네 번 정도 돌면 왜냐면 사람 힘들잖아요. 돌리죠. 그 안에 있는 사람 돌. 네. 네. 근데 한 진짜 한 스무 번 돌았나 봐요. 욕심이 생겨서 막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감정으로 찍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엄청 찍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술시사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 첫 테이크가 나갔어요. 네. 아, 처음 찍은 장면이 뒤에는 뭐야? 그냥 계속 돈 거야 그냥. 속으로 제가 내가 스태프들을 괴롭혔나? 괜히 내가 나의 어긋난 파이팅으로, 네, 저의 쓸데없는 열정으로. 그러니까 의욕이 막 있으신데 네. 그걸 스탑을 못 시키니까 네. 계속 찍긴 찍었는데 계속 감독님이 첫 장면이 제일 좋다. 차 안에서 돌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돌려달라 그런 건 아닌가요? 다람쥐 다람쥐 통처럼 재밌네 한 번만 더 돌리죠. 제가 뭐 놀이공원 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네. 아니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노래 녹음하다가 킵하고 하면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근데 킵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혼자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혼자 부르고 있고 이미 킵한 건 따로 있어 갖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주지훈 박성웅 두 분이 최성훈 씨 연기 칭찬을 많이 이제 인터뷰에서 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떠셨길래 이런 얘기를? 성훈 씨가 성훈이가 성웅 형이랑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붙는다 그러잖아요. 눈신. 예, 기싸움이 딱 붙고 저랑도 서로 좀 속고 속이고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나이 차이가 꽤 나고 아까 걱정했잖아요. 네네. 거의 오빠라고 부르진 않죠. 나이차가 꽤 나니까 선배님 사이에 선배님. 너무 어린 친구가 있으니까 강한 역할인데 약해 보일까봐. 근데 성우 형이랑 제가 둘이서 촬영 끝나고 한 말이 형 형수님한테 혼날 때 생각났죠. 그랬더니 기가 센데 그렇지. 그렇지. 그때 성우 형이 이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보겠다고. 저도 PTSD가 좀 왔어요. 철없을 때. 과거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에게 혼났던 느낌이 자꾸 와가지고 네. 와 그러면 카리스마가 상당히 있다는 얘긴데 와 꼭 봐야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연기하시고 나서 남자 배우 두 분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걸 느꼈어요? 아니면은 그냥 난 나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는 저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제가 남자 형제들밖에 없어요 집에. 그래 좀 편하구나.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 꼈는데 또 중간에 끼기도 했고 위아래로 다 남자들이고 이러니까 네. 어떤 약간 그 악과 도끼와 이런 그렇지. 것들이 약간 남자들이 세상에서 네, 그렇죠. 약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요 얘기 들으시니까 좀 약간 재밌어요? 아 이런 얘기요?
박성웅 씨 아내 생각이 나고 철없던 혼나던 시절이 생각난대. 네, 그렇죠. 현장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네. 우리 성훈이는 그렇게 얘기해도 덤덤해요. 이렇게 어. 자기 할 일 하고. 덤덤한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우직한 스타일이어서. 어. 원 배우가 언제부터 꿈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였던 것 같은데. 아. 예고를 들어가고 이러면서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배우 얘기를 해야겠다. 네. 저희가 막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예, 많은 분들이 홍지윤 씨 같은 경우는 홍은지 씨 같은 경우는 주지윤 씨 맛있겠다 아메리카노라고 예예. 하이서 예. 계속 한 번씩 하시니까 예. 예.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 네. 카모마일이에요. 어묵 국물 아닙니까? 어묵 국물. 어묵 국물. 자 이태양 씨, 저 지금 주배우님 마시고 있는 커피의 잔이 되고 싶네요. 예, 예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제발. 예예. 예. 예, 저희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걸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쾌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자 컬투쇼 EVM을 열렸고요. 영화 젠틀맨의 주지훈 최성훈 씨와 함께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자, 강상희 씨 작가님 허경환님 자꾸 음료 마시네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예예. 예. 시원하게 일어나시라고. 예. 예, 혼자도 일어날 수 있죠. 예. 혼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누지 게임? 예예예. 예, 예. 아이나 이거. 문자 좀 읽으세요. 예. 자 최형숙님께서 성은님 목소리가 너무 고급스러우세요. 진짜. 늦은 밤 라디오 DJ에 딱인 듯해요. 정말 국보급 보이스네요 라고. 진짜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코에 지금 감기 살짝 걸려가지고. 아 그래도 매력적이에요. 아, 라디오 DJ 같은 거 섭외 들어오면 어때요? 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어울리 밤 DJ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자정이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는 거. 너무 피곤해 보이네요. 네, 매일은 안 될 것 같고. 아, 그럼 네. 매일은 힘들 그럼 몇 시가 본인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저요? 예. 저는 근데 저는 약간 그 낮에 해가 있을 때 기분이 좋은 스타일이라. 어. 약간 낮에 하고 싶어요. 그럼 밤이 되면 화가 납니까? 화가 난다. 2시에서 4시. 어, 너무 좋죠. 예. 노리시는 건가요? 네. 언제 한번 스페셜 DJ로 허경환 씨 바쁠 때. 예. 아, 너무 좋죠. 해필 제가 나왔을 때 이런 대화들이 예, 줄이 있네요. 네. 성은 씨 문자 하나 소개해 주세요. 왜냐면 라디오는 아, 네. 문자 소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파리삼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주지훈님 풋풋한 시절 목격담이요. 개원예고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드라마 궁을 촬영했었어요. 저는 미술과여서 실기실에 숨어서 봤는데 진짜 후광이 무한 기럭지와 멋진 교복핏을 진짜 잊을 수 없어요. 그때가 신인이었는데 전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성은 씨가 개원예고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 이런 후배인가 봐요. 네. 어. 후배 아 이분이 아, 선배죠. 그렇죠. 이분이 선배죠. 아, 이분이 선배인가요? 그럼 아, 그렇죠. 공은 꽤 오래 전에. 아, 네 맞아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 궁 찍었을 때면 성은이가 10살이었네요. 어머 10살. 배우님하고 갈지 안 갈지 모를 때네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아, 배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와 손병화 씨 주지훈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영훈아 잠실고 3학년 같이 보낸 손병화다. 한국 대표 배우가 되어 참 자랑스럽다. 와이프한테 아무리 주지훈이랑 나름 친했다고 해도 어 그러세요 하면 안 믿는다. 아무튼 신호 바뀌어서 이만 끊는다. 주지영훈 짱. 제 본명을 알고 있어. 제가 본명이 주영훈이거든요. 주영훈. 네 분명히 친구였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렇지. 손병화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근데 저도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0년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21년 22년 정도 돼서 병화야 내가 얼굴을 보면 알 거야. 근데 미안하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손병화 씨 사진 하나 빨리 보내주세요. 얼굴 보면 알 거야. 예, 예.
아, 문자 왔네. 이거 다시 읽어주세요. 손병아 씨 문자 또 왔습니다. 어, 다시 신호 걸렸다. 우리 지훈이 어릴 적부터 쿨하고 멋있고 농구도 잘했습니다. 지훈아 20년 지나서 하는 말인데 농구할 때 자꾸 우통 벌어서 수비하기 싫었다. 땀 묻을까 봐. 신호 또 바뀐다. 안녕. 이게 웃긴다 이분. 어, 농구도 잘했고 예, 예. 잘생기고 그러니까 야, 짧은 신호에 뭐 엄청난 얘기를 다 빨리 손이 엄청 빠른 바로. 친구인데 차라리 어디다 대세요 차를. 그래서 손병아가 손이 엄청 빨라요 지금. 예. 손병아가 빠른 신분. 예. 예. 손병아 씨 하나 그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 아니 근데 농구할 때 왜 위통을 벗었어요? 예. 더우니까요. 어, 자주 벗어요 농구하다 아니, 보면. 아. 아니 이거 수비할 때 겨드랑이에 손 들어가면 되게 불쾌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기 그렇게는... 꼭 민소매 있는 친구 있어가지고 농구를 많이 했어요? 예? 농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는 꾸준히 제가 작진 않았어요. 급격히 갑자기 멈춘 때가 있었어요. 아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네요 오늘. 돈만 예. 우리 손병아 씨 선물 하나 주세요 친구가. 예예 자 예예 정호야 선물 하나 보낼게. 야, 예 우리 주지훈 씨가 주는 손병아 씨에 가는 선물은요 바로 물 물 물이요. 물이에요. 물. 물. 네, 물. 아 유일하게 하나 들어 있는 게 물인데. 네, 물. 예. 물 먹였네요 손병아 씨한테. 아이고 미안하다 병아야. 알겠습니다. 아, 아 설마하고 하나 들어 있는 물이 걸렸습니다. 예. 자 이준욱 씨. 아니 그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벽 세 개를 제패한 메시도 169입니다. 맞습니다. 허경환 씨 170 이하 중에 제일 커요. 파이팅.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 169는 좀 힘든 삶이죠 서로가. 아유, 왜요? 아, 메시 진짜 멋있더라고 저게. 와 진짜 전지적 메시 시점으로 그냥 예예. 야 완전 막 영화 한 편을 찍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분들이 그 큰 세계에서 그 큰 분들하고 이기는 걸 보면 캔실이 좀 힘은 돼요. 힘은 되는데 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 제발 이제 그만해요 이런 문자들. 알겠습니다. 문자 또 하나 목격담 와 있는데 요것도 우리 성은 씨가 좀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3890님께서 예전에 한남동 닭볶음탕 집에서 주지훈 배우님을 본 적이 있어요. 김남길 배우님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와 대박 대박 연예인 처음 봐 했었는데 이후로도 똑같은 닭볶음탕 집에서 몇 번을 봤네요. 몇 번을 봤어. 네, 박성웅 배우님도 같이 계셨던 걸 봤어요. 진짜 맛집이긴 한데 혹시 그 집에 지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 거기는 한남동 현진이네요. 현진이네라는 예, 예. 아, 현진이라는 예, 닭볶음탕 거기가 엄청 단골이고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나이 피처스라는 영화사 되게 유명한 영화사가 있어요. 네네. 그 영화사가 거기 바로 앞에 지금 옮기셨는데 있었었어요. 아~ 사무실이. 진짜 거기가 배우들이 맨날 뭐 남길이 형, 서웅이 형, 뭐 우성이 형 막 다 그냥 막 거기서 모이던 장소예요. 그래서 아~ 밥 먹으러 자주 갔었어요. 근데 네. 엄청 맛있고 친절하시고. 네. 와. 지분은 없습니다. 지분은 없으시고 요즘도 가끔 가세요? 아니 얼마 전에도 갔어요. 얼마 전에 예. 저 이제 작품 같이 하는 감독님이랑 PD님이랑 거기 갔는데 밥을 먹고 나왔더니 한 40분 정도가 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래서 뭐 사인해드리고 했는데 어. 제가 농담으로 아니 이 회사는 어 여자분이 없네요. 40명의 남성분이 한 남자야.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사인을 해주고 엄청난 야유를 받았던. 어. 그렇지. 예. 와 아니 두 분 어저께 월드컵 보셨냐고 좀 물어보네요. 예, 네, 저는 봤습니다. 새벽까지. 와 4시까지 봤어요. 저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야 안 예. 피곤하더라니까 4시 끝났는데도 재밌게 봐갖고 예, 전반 2대0으로 끝나면서 주무신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아주 후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홍은 씨 봤어요? 안 봤어요. 2대0이 아르헨티나가 2대0. 2대0으로 이제 후반에 네. 끝났어요. 어. 후반에 프랑스가 좀 많이 밀리길래 어. 많은 분들이 아 이대로 끝나나 보다 하고 잤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어, 진짜. 젠틀맨만 못하겠지만 예, 반전이 반전이 있었던 예. 요즘에 그 조규성 선수라고 되게 유명한 그 헤더골을 두 골을 선수가 주지훈 씨 닮았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 예. 근데 너무 영광이죠. 지금 우리 조규성 선수가 아주 영웅이신데. 예. 그리고 지금 저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규성 선수 26이신가 그러시잖아요. 예, 그럴 거예요, 아주 어, 잘생기고 멋진 분인데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아, 그 나이 빼곤 다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뭐. 직업이 다르니까. 제 매력. 예, 예. 주지훈 씨는 언제 내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히 한날 그런 얘기를 잘생기신 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예예. 예. 꼭 물어볼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먼저 대답해 주세요. 그냥 잘생겼다 느낄 때 가끔
가끔 이렇게 샤워하고 나왔거나 어. 전날 술 많이 먹었을 때 이렇게 수분기가 쫙 아, 그때 순간적으로 딱 네, 그 0. 몇 초 딱 어? 나쁘지 않구나 어. 태균이 형은 네.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 언제, 매 순간 들어요. 매 순간. 아, 난 괜찮다. 잘생겼다. 어, 샤워하고 나왔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건. 샤워하고 이렇게 저 거울이 좀 뿌얘질 때가 제일 예쁠 때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집안의 거울 중에 딱 마음에 드는 거울이 하나 딱 있어요.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예. 그걸 우리 김우빈 씨한테 물어봤던 건데 키 크고 잘생기고 어깨 넓고 머리가 작으면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김우빈 씨가? 되게 상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군더더기 없어 보여. 예, 예. 예. 어때요 기분이? 저는 사실 저는 날 때부터 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성장한 게 아니라 사슴처럼 쭉 빠졌나 보네. 날 때부터 키가 컸다고요? 아, 그 제가 살이 사슴도 쭉 빠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뭐 중학교 때 갑자기 큰다거나 막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작은 거죠. 아니, 날 때는 정상이었어요. 뭐 어, 되게 더 작네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한 손에 들어오는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평범했어요. 한 손에 들어. 어, 얘는 애가 왜 한 손에 들어오지? 그렇지. 그만해요. 집안일을. 아니 그래서 집안일. 아 집안일이지. 네, 안 컸던 걸로 하겠습니다. 최고시다. 아, 아 재밌으세요. 아니 성은 씨는 언제가 본인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딱 그 그런 날 있잖아. 어 저는 그냥 진짜 그냥 갑자기. 갑자기 예뻐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어 그걸... 예뻐. 이렇게 갑자기. 사실 아. 그렇게 느낀 순간은 거의 없고 예쁘다고 느낀 순간은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제 테이블에 자그마한 탁상 거울이 있는데 어, 네. 그냥 뭘 하다가 우연히 거울 속을 봐주셨어. 그럴 때 약간 아, 그런 생각할 때가 이렇게 볼 수. 네, 언뜻 아. 봤어. 저는 이제 언뜻 이렇게 그런 거울 보잖아요. 거울에 얼굴이 다 안 들어가. 그렇지. 어, 옆 테이블의 거울에 비친 아들어오는 거. 예, 그 정도 돼야 되고. 전병구님, 성우님, 티아라 은정님이랑 많이 좀 닮으신 느낌이 있어. 어, 그러네. 네. 아, 누구 생각을 자꾸 했는데 티아라 은정 씨 얼굴이 있네요. 느낌이. 아, 감사합니다. 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네. 이렇게 종종 닮았다고 얘기 듣는 분들 중에 그 은정님이 항상 계셨긴 했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왜냐면 저는 은정이를 알아서 네. 그 실물을 봤기 때문에 되게 같은 카테고리예요. 옆, 그렇죠. 옆 모습이 진짜 비슷해요. 모습, 어, 예. 은정 씨하고도 닭볶음탕 먹으러 왔어요? 아 얼굴 못 본 지 한 10년 정도. 은정 잘 있니? 오래됐네요. 예. 예. 와 세성은 씨가 한예종 연기과 1호 학번이시네요. 어, 대학 내일 표지 모델을 하셨네요. 와. 예. 약간 일본 배우 느낌. 와. 예. 감사합니다. 코트. 네. 이거는 모델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이때는 제가 그 연극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연극 이제 PD님께서 여기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셔서 어, 지원을 해봐라. 약간 타이로 나가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런 어. 저는 네, 타이로 한 거죠. 보통은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좀 시켜서 뭐 갑자기 됐는데 잘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느낌인데. 되게 감사했어요 그 분께. 오디션 보러 갔는데 친구를 그냥 같이 가달라고 갔다가 예, 예. 친구는 떨어지고 본인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그래 되게 많아요. 그렇게 계속 가야 되나 봐요. 친구 따라. 친구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어. 자, 젠틀맨 영화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세 관람가기도 하고 우리 찍으실 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뭐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감독님도 좀 감독님은 어떤 분이세요? 감독님은 어, 저보다 한 살 어리신데 좀 소위 말하는 어, 좀 뭐랄까 요즘 아이라고 할 수는 없죠. 40 살이니까 근데 예, 제 말은 이제 세대가 한번 바뀐 아, 어, 다음 세대 감독님 감성이 있어서 제가 맨날 저기 이 동부 이촌동 사시는데 그래서 이촌동 도련님이라고 어, 예, 도련님. 옷도 되게 너무 잘 입고 어. 팀버랜드 신고 다니시고 어, 팀버랜드 좀 예,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감독님도 되게 뭐랄까 귀엽고 아까 말한 성용도 그 이제 많이 아들 아시겠지만 무섭게 생겼지만 되게 귀엽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예. 그래서 현장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그냥 말랑뽀짝한 분위기였습니다. 말랑뽀짝. 예. 말랑뽀짝 귀염뽀짝. 예. 아. 자, 주지훈 씨는 아, 약간 이 별명이 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 주댕이라는 별명이 예, 좋아해요. 말이 너무 많아서 예. 선호합니다. 와, 근데 주로 어떤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세요? 어, 보통 이제 뭐
성웅 형이나 남길 형이 자꾸 어디 나가서 제가 뭐 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길 씨는 말 많죠, 좀. 그러니까 좀 결이 달라요. 성웅 형은 법대를 나왔는데 조금 정보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네, 머리는 좋으나 쌀리고 얘기하시는 네. 분 있어요. 예. 그리고 남길 형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양만 많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그러니까 설명이 살이 많이 붙는 거예요. 형 그게 아니라 그건 이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마운 분이네요. 그 두 분한테는 주지훈 씨가. 저한테 고마워해야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좀 이제 그 말이 많지만 좀 재미도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상대에 따라 다르죠. 상대에 따라. 김남길 박성호한테는 말이 많고 재밌고 타인들과 있으면 뭐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좀 약간 죽이 맞아야 이렇게 좀 말이 터지는 스타일.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네. 스타일. 뭐 터지면 난리 나는 스타일. 세 분을 한번 따로 컬투쇼에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딱 시간을 주고 한번 떠들어 보시죠. 와, 되게 민망하겠다. 주제는 커피입니다. 뭐 이런 거. 최성훈 씨 별명이 물음표 살인마네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가? 제가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걸 창욱 선배님이 그때 붙여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제가 친구랑 있을 때나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막 물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궁금한 네, 질문을 거를. 막 하는 거죠. 아니 뭐 현장에서도 그렇게 막 질문 많이 하던가요, 성훈 씨가? 아니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그저께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젠틀맨 행사가 있어서 끝나고 이제 그 화보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기술시사 때 먼저 봐가지고 영화를 봤더니 저의 이제 감상을 얘기를 해줬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는 성은이 네가 이제 뭐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어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굉장한 차별점이 있다고 난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낮이었고 11시 반 정도 저녁 먹을 때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선배님 제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 한참 지나고 너무 놀랐어. 놀랐어요? 집집이야. 아니 왜냐면 그게 약간 감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질문을 그렇지. 하면 뭐 정확하게 뭐 A가 어떻고 B가 어때서 넌 차별점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어떤 필링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막. 설명하긴 했어요? 했어요. 근데 한 30분 걸렸어요. 와. 근데 하루 종일 그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약간 있을까?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살짝 그 얘기가 앞에 깔려 있고 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오늘 아침에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선배님이 명확하게 이 질문에 답을 안 했다. 답을 네? 드려야 되겠다. 아 근데 이 오늘 답변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건 감정이기 때문에 네, 맞아, 맞아. 명확한 수학적인 그게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너는 특별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얘기잖아요. 뭐 이제 뭐 뭐랄까 나이에 비해 그러니까 뭐 그 반대 성향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분들은 그분들의 장점이 있을 텐데 이 친구는 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우직하고 담대하고 떨지 않고 그리고 제가 볼 땐 조급해하지 않아요. 이런 연기할 때 그런 것들이 참 차별점을 만들어 줄 것 같다. 답변했습니다. 예. 답변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점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주지훈 씨가 맡은 지연수 역. 이 역이 감독님이 시나리오부터 주지훈 씨를 생각하면서 집필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배우 하나를 떠올리고 계속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그렇지, 분인데.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을 믿지 않아요. 그건 뭐 문점이 좀 있죠. 네. 캐스팅 되고 나서 갑자기 사실은 허경환 씨를 생각했던 건데 맞아 맞아 어쩔 수 없이 본인을 들였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네.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하고 근데 또 그 이 친구의 말투나 어떤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향이나 무드가 조금 제가 다가가기 편했던 건 있었어요. 그러면 저 박성웅 씨 역할은 처음부터 박성웅 씨를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 대부분의 악역을 쓰시는 감독님들은 박성웅 아니면 정만식을 떠올리고 그렇지 리스트가 딱 몇 명 정해져 있는데 거기 벗어나기 힘든 거죠. 예.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맞아서 된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고 쓰신 것 같아요. 예. 서정화 씨가 최성훈 배우님 MT 가신 거 봤었는데 거기서 새롭게 친해지신 분 있나요? 아직 연락하세요 하셨네요. 아 청순 MT. 네네. 네. 아 거기 가서 너무 너무 재밌게 배우 다른 선배님들 처음 보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두루두루 친해진 것 같아요. 두루두루. 네. 근데 너무 사실 엄청 가깝게 친해지기에는 사실 기간이 2박 3일 그렇지. 정도밖에 예, 안 됐어가지고 예. 예, 그거는 조금 아쉽긴 했죠. 성원 씨가 제일 친한 배우분은 누구세요? 제일 친한 배우분이요? 예. 제일 친하다고 한 명을 딱 뽑긴 그렇고 최근에 제가 그 윤경호 선배님이랑 술을 한 잔 했었었는데 저는 그 선배님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게 사람 좋더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 좋아요. 좀 해보니까 따뜻하시고 굳이 옆에 나와 있는 사람 주지훈, 저도 주지훈 아니 저 이거 지금 작업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제외하고 네. 차별적까지 얘기해주면서 했는데 예. 아 죄송해요 예. 참 떠올려야 되는 윤경호 씨를 굳이 일단 떠올려. 광고 들으면서 수습 좀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 저 주지훈 씨한테 네, 진짜 저는 이 작업을 제외하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예. 그런 질문 없었잖아요 두루두루 당황스러우시니까 최성훈 씨한테 광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 Yeah. 주지훈 씨가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남자의 향기가 무신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뭐 원래도 좋아했고 지금 겨울에도 잘 어울리고 또 저희 영화 젠틀맨의 좀 뭐랄까 저 아까 촬영 전복 얘기 막 나왔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렇게 흐르는 음악이고 이게 영화에 되게 중요한 음악이라 한번 아, 이 음악이 네, 깔리는구나. 또 겨울이랑 잘 어울려서. 네. 크리스마스라도 은근히 잘 어울려요. 네, 그죠? 연말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고.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요. 영화 젠틀맨 다음 주 수요일 28일 날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15세 관람과 연말에 꼭 봐야 될 영화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꼭 가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 좀 두 분. 아 예. 아 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고 오늘 또 막 너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개봉하는 저 영화 젠틀맨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훈 씨도. 네 오늘 저 이런 라디오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 호응도 잘 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저희 영화 다음 주에 개봉하니까 연말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3, 4부로 넘어갈게요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에러, 에러, 에러.